어쩌면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 자체를 급감시킬 수도 있는 굉장한 영양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관절 영양제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신제품들이 시장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절에 가장 중요한 게 연골이죠. 저희 제품 연골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연골을 재생시켜준다고요 하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광고하는 제품들 전부 구라치는 거니까 속지 마시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인기 관절 영양제인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MSM, 초롱이 홍합 그리고 요즘 업체들이 띄우려고 노력하는 천심연, 구절초, 타이보 모두요. 연골 재생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전부 다 염증 완화를 통한 통증 감소가 즉 소염 진통이 주요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성분들이 연골 쪽에 작용을 아주 조금 하긴 하는데 그건 연골 재생이 아닌 단순 연골 보호 기능이고 그마저도 비중이 크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연골에 좋은 성분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G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NAG의 유일한 단점은 소염 진통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 관절 영양제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연골 두께 증가와 연골 세포수 증가, 즉 연골 재생 효과가 확인된 그러면서도 소염 진통 효과까지 충분히 제공해주는 완벽에 가까운 관절 영양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만약 이 영양제가 보편화가 된다면 어쩌면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 자체를 급감시킬 수 있는 굉장한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그 주인공은 바로 우슬 등 복합물, 우슬이랑 두충 석류를 섞은 원료인데 우슬하면 한약재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뭐야 흔하디흔한 우슬이잖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와는 급이 다르거든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 이 우슬 등 복합물은요, 미국 FDA에서 경구투여 관절연골 치료용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본으로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이 미국에서는 의약품이다? 와, 이건 정말 없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요즘 보면 저희 제품은 미국 FDA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FDA 인증 원료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들 많이 보이시죠? 그런 건 모두 식품으로 등록된 것이고 이 우슬 등 복합물은 미국 FDA의 의약품으로 등록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이에요, 끝! 그럼 지금부터는 이 우슬 등 복합물이 왜 대단한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연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관절 건강에서 가장 핵심이 연골입니다. 연골은 우리 몸의 관절이 하루 수백, 수천에 움직일 때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막 같은 것인데요. 이게 두께가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죠? 이 연골이 중요한 이유는 노화로 인해 연골을 생성하는 연골세포가 감소하고 운동 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용이나 비만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되면 자연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자연재생이 불가한 연골에는요 신경세포가 없어서 연골이 70%까지 사라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연골의 감소나 손상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야 자각 증상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염이 초기 발견이 쉽지 않고 발견이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90%에서 연골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절반 이상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70세 이상에서는 연골세포의 61%가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최근에 나이 성별 불문하고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연골이 노화되기 전부터, 연골세포가 감소하기 전부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적화된 영양제가 바로 우슬 등 복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슬 등 복합물이 다른 그 어떤 관절 영양제보다 돋보이는 이유는요, 실험 결과에 있습니다. 약 8주 동안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 연골 세포 수가 600% 증가했고요. 게다가 연골 두께가 110% 증가했거든요. 이거요, 동물 실험이라고 폄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실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몇몇 분야는 동물 실험이 오히려 정확한 게 실험 환경이 잘 통제되거든요. 사람은 실험 기간 동안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가둬놓고 실험을 한다고 하면 누가 실험에 참여하겠어요. 여튼 우슬 등 복합물이 보여준 연골 세포수 증가와 연골 두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 두께 개선은요, 저희 업계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연구들이 뒷받침되니까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승인해준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통증이나 관절의 뻣뻣함, 그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잘 나와서요, 현존하는 관절 영양제 중에서 이 이상 완벽할 수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라고 모든 성분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는데요. 저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업계 종사자다 보니까 원료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업계에서 저를 좀 알아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 정보들도 저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즘 건강기능식품 후기들이 대부분 가짜라서요. 특정 성분들에 대한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그 제품을 파는 회사가 가장 정확히 알거든요. 그런 정보까지도 제가 다 받아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 말씀드린 우슬등 복합물은 저도 제품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랑 NAG랑 같이 먹으면 정말 효과가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건기남닷컴이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